지금은 한국사가 필수입니다. 그죠?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사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선택이었는데 서울대만 필수로 해놨어요. 물론 뭐 다른 몇 개 대학이 있었지만 상징적으로 서울대가 지금 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한국사를 선택을 안 해요. 네, 왜냐면 이게 상대평가고 등급을 맺는 건데 내가 서울대 쉬다바리가 내가 왜 걔네들 밑을 깔아줄 이유가 없지 라고 해서 한국사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수험생 중에서 한 3만 명 정도밖에 선택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 정도를 그 바라보면서 가는 친구들만. 근데 어쨌건 간에 한국사를 선택한 친구들은요 굉장히 우수한 집단이에요. 문제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일까요? 이게 지금 상대평가 등급을 1등부터 9등 쭉 줄을 서야 되는데 문제를 어렵게 내도 다 맞추는 거예요. 이상한 집단이야. 분명히 어렵게 냈는데. 그러니까 일단 더 문제를 줄이죠.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었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의열단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의열단 요즘 뭐 영화 많이 나왔었죠?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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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보면 왜 그 김원봉이 왜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뭐 요런 대사 나옵니다. 예. 김원봉. 그러니까 의열단은 문제를 물 때 제일 쉬운 난이도 문제는 뭐였냐면요. 김원봉을 묻는 문제예요. 예. 김원봉 의열단 바로 연결되니까 조금 난이도를 올리려면 김원봉이 아니라 그 의열단 원들 중에서 김상호, 김익상, 나석주. 살짝 어렵죠? 네. 네. 살짝 어렵죠? 예. 요런 인물들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고3 시험 보는 문제에 정답지를 어떻게 냈냐면 김지섭을 고르는 문제를 냈어요. 김지섭은요 교과서에 텍스트로 대부분 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지도가 있어요. 지도를 이렇게 돋보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의열단 의거 해가지고 그것도 한국도 아니야 일본 쪽에 김지섭 의거가 아주 작은 글씨로 나와 있어요. 교과서 있다. 있는 거 됐다. 네, 이렇게 가는 거죠. 아이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주 적중. 다 틀리는 거야. 다 틀리는 거야. 너무 어려운데, 김지섭 어떻게 알아요? 다 틀리는 거야. 근데 어느 한 학생이 갑자기 시험이 쭉 찍는 거예요. 시험 끝나고 나서. 그리고 막 고개 굽고 다더니 그 뒤에 가면 이제 쓰레기통 있잖아요, 교실 뒤에. 다더니 쫙! 쓰레기통 버리면서 뒷면을 발로 빵! 쳐면서요. 나가면서 아이 김지섭 이 띠띠띠 육두문자를 던지고 나간 거야. 김지섭 때문에 1등급이 떨어진 거야. 그걸 틀렸기 때문에. 아니 김지섭이 그 육두문자를 들으실 분이 아니에요. 김지섭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1923년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일본의 명동 하면 어느 곳인지 아세요? 긴자거리 가보셨나요? 지금 빌딩들이 막 엄청 높잖아요. 그죠? 그 긴자거리가요. 팍싹 내려앉았습니다. 리터 규모 7.9.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거리가 퐁싹 내려앉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지진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내부에 불만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부에 불만이 쭉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깥으로? 화재를 돌려. 그렇죠. 예, 외부적 요인을 끌고 들어와요. 끌고 들어와서 그쪽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들도 쭉쭉쭉쭉 글로 가고요. 예, 쉽게 글로 간다고요. 그죠? 이때 일본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내부의 어떤 그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외부적 요인을 끌고 오죠. 그 외부적 요인의 한 요인이 뭐였냐면 바로 일본에 와 있는 조선입니다. 조선을 비하는 그 말이 뭐였죠? 조센지. 그죠? 이 조센진들이 지금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다니고 있다. 이 조센진들이 지금 우물가에 독약을 풀고 있다. 이 조센진 처녀의 치마 속에 폭탄이 들어있다. 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인 처녀의 치마 속에 폭탄이 들어있다? 그럼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서 일본 민중들 스스로도 붕괴합니다.
이 조센진들 때려잡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경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요. 조센진 사냥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생산가게 가시면 그 꼬챙이 있죠, 꼬챙이. 네. 그 쇠로 만든 꼬챙이. 네. 그런 것들로 무장을 해가지고요. 조센진 사냥을 시작합니다. 복잡한 사냥이 아니었어요. 그냥 딱 물어보고 일본 숫자, 일본 말로 세어봐. 발음이 어눌하면 너희 조센진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인 사람들이 무려 6천여 명 있습니다. 이거는 학살이죠. 이건 학살입니다. 1923년 일본에서 벌어진 그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조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의 보호받지 못하고 이렇게 학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김지섭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분노한 겁니다. 김지섭이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인 항의가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직접 폭탄을 바로 일왕궁에 던졌던 인물.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 그 감옥에서 결국 순복했던 인물이 바로 김지섭입니다. 김지섭에게는 꿈이 있었죠. 내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의 보호받지 못하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백주대낮에 학살당하는 이런 사회를 물려주지 않겠노라는 꿈, 그 꿈 하나로 그 청춘과 폭탄을 바꾼 인물이 바로 김지섭입니다. 그런데 그 김지섭이 꿈꿨던 그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어느 한 학생이 나에게 1등급을 받지 못하게 해줬다고 그 김지섭에게 육두문자를 던진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죽었다. 그 한국사 선택한 집단, 굉장히 우수한 집단입니다. 그 집단은요,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그런 빈약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나가서 리더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조선이 낳은 천재라고 일컫는 이광수, 최남선, 이완용 이 천재의 인물들이 나라 팔아먹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역사를 잊고 또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둘러보는 시간이 저에겐 되더라고요.